3번의 디귿. 3번 디귿. 없습니다. 7번의 지읒. 7번 지읒. 네, 있습니다. 따로 걱정하지 아니어도. 걱정 맞습니다. 잘 될. 잘 될 것이 잘 맞습니다. 10번의 쌍디귿. 10번 쌍디귿. 네, 빈칸 모두 열렸습니다.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 될 것이 뚜렷하다. 이번 문제까지 맞추면 500점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어련하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는 또 선택권 김현희 씨에게 드립니다. 1번. 1번 문제입니다. 걷잡다의 뜻을 찾아주세요. 첫 소리 골라주시죠. 3번의 디귿. 3번 디귿. 1번의 기역. 1번 기역. 8번의 히읗. 8번 히읗. 한 방향으로 치우쳐. 방향 맞습니다. 4번의 리을. 4번 리을.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흘러가는 맞습니다. 걷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보듬어 잡다. 보듬어 잡다. 아닙니다. 붙들어 잡다. 걷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정답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걷잡을 수 없이 할 때 걷잡다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이제 정경혜 씨 차례네요.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3번. 3번 문제입니다. 서리다의 뜻을 찾아주시죠. 첫 소리 골라주세요. 7번의 이응. 7번 이응. 있습니다. 지읒. 8번 지읒. 4번의 리을. 4번 리을. 있습니다. 깊이 자리 잡아. 자리 맞습니다. 3번의 디귿. 3번 디귿. 없습니다. 6번 시옷. 6번 시옷.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 깊이. 마음속 맞습니다. 9번 쌍기역. 9번 쌍기역. 어떤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간직되다. 서리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간직되다.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500점이 걸려있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제바람. 제바람 어떤 뜻일까요? 김현일 씨가 빨랐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에서 생긴 이해. 스스로의 행동에서 생긴 이해. 아닙니다. 황지선 씨가 빨랐습니다. 스스로의 혼동에서 생긴 오해. 스스로의 혼동에서 생긴 오해. 아닙니다. 정경희 씨. 신바람의 행동에서 생긴. 신바람 아니지요. 시옷입니다. 자, 스스로의 행동까지 맞습니다. 제바람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현일 씨.